오늘 이제 책 소개보다도 이제 저자에 대해서 알면은 그 책을 읽어도 조금 더 깊게 읽을 수 있고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더 폭넓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공저로 신사임당님이랑 같이 썼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고약가님이랑 많이 안한 얘기가 뭐냐면은 돈 얘기예요. 정말 그렇지. 우리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게 얘기했는데 뭐 얘기 안뭐 역사 뭐 예술 뭐 사회가 경제 뭐 얘기 안한게 없을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운동, 뭐 심리. 돈 얘기가 제일 비중이 작은데 솔직히 인생은 실전이면은 돈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이 시대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신사임당님이 뭐 포브스 코리아인가 거기 표지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오. 작년인가에 빨간색 배경에 되게 멋있게 찍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 시대가 인정한 이렇게 돈에 관한 심볼릭한 되게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러면은 진짜 신사임당님 돈잘 버냐? 진짜 잘 법니다. 뭐 유튜브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신사임당님을 잘 아니까 본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주 뵈니까 제가 이제 지켜봤던 신사임당님을 이제 일취월장에 고약가님이랑 같이 얘기하니까 다섯 가지 이제 사고법 이제 맥락적 사고, 통계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재무적 사고, 반성적 사고 요거를 기준으로 요 다섯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신사임당님은 왜 돈을 많이 버나 이걸 사실 그리고 신박사 TV 라이브에서 했었는데 반응이 겁나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아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고신세에서 한번 다시 다섯 찍어드리겠다. 가지 사고로 공개적으로 예. 소개해 보시겠다. 그래서 신사임당님을 진짜 이제 뭐랄까 어떻게 이 사람은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통계적 사고. 이제 통계적 사고인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돈 많이 벌려면은 통계적 사고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운이 따라야 되지만 통계적 사고를 안 하면은 돈을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그 다음에 통계적 사고를 해야 얘네 수준이, 이 시스템의 수준이, 상대편의 수준이 아니면은 내 동료의 수준이 어떤지 그거를 그 사람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뇌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통계거든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 유튜브로 체인지 그라운드를 보고 계실 텐데 저 이거는 상상스케에 속한 이제 뭐 미디어 브랜드이고 저희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도 채널이 있고 그렇죠. 페이스북에도 채널이 다 합치면 100만이 넘어요. 그다음에 뭐 많아요. 저희가 여기저기에 뭐 인스타도 있고 뭐 카카오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습니다. 포털에. 예, 많은데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은 브랜드가 인생 공부도 있고 체인지 그라운드도 있고 뭐 친구의 책장도 있고 독서 연구소도 있고 뭐 경제 공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게 합쳐져 있지 않으니까 그게 저인지 잘 몰라요. 신사임당님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왜냐면은 상단이 열린 곳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페이스북이 열려 있는데 그러면 신박사님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신사임당님이 딱 만났을 때 소름 돋아하면서 박사님 지금 정신 차리시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뭘 정신 차려요, 내가.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되게 경청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언론사를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왜? 언론사? 왜냐면은 요즘에는 온라인 중심 언론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왜냐면 저희가 글이 거기 한 5, 6천 개 있거든요. 이 정도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정도의 바이럴을 규모를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볼때 웬만한 작은 언론사가 포털 없이는 여기보다 안될것 같은데요? 하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그때 제가 그걸 미팅을 하고 나서 고약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로, 신사님이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억나요? 예, 만나면 이제 존대를 하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제 고약관님한테 전화해서, 이 새끼 진짜 똑똑한데? 그래서. 아, 제가 진짜 그랬어. 아,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비하가 아니라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는 여러분 언론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CEO도 물색하고 있고 이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를 썼을 때
이걸 고려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그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어 저희가. 근데 제 주변에서 우리 직원들도 우리가 이걸 하는 거를 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기사만 보고 우리 그냥 페이스북 들어갔다고 그걸 한 방에 파악한다? 진짜 똑똑한 거예요. 통찰이 있는 거지. 진짜 똑똑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제 신사임당님이 그 쇼핑몰을 하잖아요. 커머스를. 근데 그 신사임당님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말해줬는데 그게 말해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키워드 200개, 300개 할 때 나는 20만 개 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 검색 분포는 몇 분포예요. 몇 분포.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 20%가 8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키워드를 많이 하면은 뭐가 좋냐? 그러면 롱테일이 생깁니다. 원래 롱테일은 여러분 사실 80이지만 20% 뺏기 빈도가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가 높냐면은 마진이 높습니다. 왜냐면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하지 않고 거기는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정말로 통계적으로 사고를 잘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사고로 넘어가면은 이제 맥락적 사고. 맥락적 사고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쉽게 뭐로 생각을 하냐면 이분법 창으로 사고를 많이 해요. 옳다, 그르다, 흑, 백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건은 여러분 90대 10, 뭐 심지어 99대 1 아니면 뭐 6대 4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인생은 실전이다에서 제가 정말로 신사임당님이 쓴 것 중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챕터가 진짜 부자에게 배우는 부자의 생각법이에요. 이게 이제 신사임당님이 쓰신 건데 여기에 신사임당님이 이제 고수를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존니 대표나 김동완 프로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이견 없이 아, 이 사람들은 분야의 고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각각 인터뷰 여러분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인생은 실전이다가 왜 좋냐면은 여러 가지 인터뷰를 신사임당님이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통찰을 뽑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존니 대표랑 김동완 프로랑 각각의 의견을 피력하고 신사임당 채널에서 갔어요. 근데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상반된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그냥 다른 얘기를 해요.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사임당님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주장은 다르지만 결국 결론은 똑같다예요. 이걸 이렇게 맥락적으로 뽑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맥락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하나만 선택해야지 이것만 옳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안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예요. 신사임당님 쓰신 글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여러분 많이 버는 어떻게 하면 이제 돈 버는 지능이 높은 사람 다섯 가지 특징이잖아요. 이 주제가. 그럼 신사임당님도 돈을 그러면 애초부터 많이 벌었냐? 월급쟁이 시작했다가 커머스에서 돈 좀 벌었다가 이제 유튜브로 많이 벌었다가 이제 사업을 뭐 강의도 팔렸고 그다음에 또 커머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돈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벌게 된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세르게이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가 말한 거예요. 10% 잘하는 것보다 10배 잘하는 게 쉬울 수가 있다. 이게 기하급수 구간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지금 뭐 150 몇만이라서 되게 유명하지만 저는 신사임당님 이랑 막 신사임당님 몇 천일 때 댓글 주고받던 사이고 신사임당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유튜버 신사임당님 9만인가 10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이제 그때 신사임당님이 어떤 고민과 어떤 번뇌와 괴로움이 있을지는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자 그랬어요. 신사임 그때는 우리가 체인지 그라운드가 40만이어서 우리가 더 채널도 컸어요. 더 컸었지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왜냐면 저는 신사임당님이 좋아서. 근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막 친해진 거예요. 안티프레질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신사임당님이 종종 블랙스완이나 안티프레질 얘기 많이 해요. 막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형 방송사에서 뉴미디어 PD로 오퍼가 몇 개 왔다. 제가 틀리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오퍼를 받으셨을 거예요. 메이저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고민 중이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날 저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계속 하라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은. 왜냐면은 상단이 열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서 적합한 사람이니까.
왜냐면 저희는 이제 컨텐츠 트랩이나 게이트키퍼의 뭐랄까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듣더니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은 이거를 라이브에서 이렇게 소개해 드려 이 우리 에피소드인데 이거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조언도 했었다라고 말해서 재조언 하나 들었다고 솔직히 안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거는 신 박사님이 가지 말래서 안 갔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박사님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맥락적으로 신기하네. 신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 그러면 얼굴을 처음 본 거잖아? 처음 본 거라니까요. 근데 신뢰가 쌓여 있었네. 나는 이 뉴미디어에서 잔뼈가 굵은 애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티프레질 얘기 이런 거 듣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내용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얘 조언을 세게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너랑 나랑도 뭐 미리 안 먹고 만나자마자 같이 일했으니까. 그때는 좀, 그냥 그땐 절실했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야, 그렇게 그래도 쉽지 않은 거야. 만나자마자 같이 일하는 거. 그래서 맥락적 사고를 잘한다. 우리 그때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그쵸? 그러고 몰랐지. 공부하면서 안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스템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는 뭘 말씀드리면 되냐면은, 이제 신사임당님이 이제 김미경 TV 채널에서 뭐 유튜브 강연도 하고, 유튜브 하는 법 강연도 하고, 거기서 그 관련 영상도 찍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비밀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채널이 뭔지 알아요. 저는 그 채널이 뭔지 알아서, 저만 알아요. 우리 직원들도 몰라요. 신사임당님이 나만 알고 있으라 그래서 나만 알고 있어요. 아, 강의 때 그런 말씀 하셨다고? 예, 그래서 그 채널이 있어서 그 채널이 이제 통계를 보여줘요, 실제로. 근데 저는 이거에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채널이 이거 보통 우리가 채널을 어떻게 키우냐. 우리도 여러분 미디어 업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주면 500, 1000씩 구독자가 빨려갑니다, 거기에. 그렇게 키워야 빨리 키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근데 이 비밀 채널은 여러분이 신사임당 커뮤니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사임당 커뮤니티, 신사임당 비밀 채널이 공유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도 효과가 없어요. 왜? 신사임당 채널은 돈 얘기하는 채널이잖아요. 이거는 주제가 완전 다른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다른 거예요. 신사임당님은 이거는 진짜 공부해서 자기가 키운 건데 여기서 왜 제가 이제 시스템적 사고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어떻게 이걸 키웠는지 난 너무 놀라운 거야. 난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날도 그 비밀 채널 알고 고약가님한테 형 내가 인생의 반만 알았다고 나는 유료 광고의 달인이니까 바이럴을 많이 시킨 다음에 거기서 몇 퍼센트를 갖고 가는 거죠 구매 전환이 일어나면은 근데 신사임당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 출신이라서 그래요 근데 신사임당은 스마트 스토어 출신이기 때문에 완전 보는 뷰가 달라요 그렇지. 검색 키워드 어떤 키워드가 우리를 많이 찾아올 것인가.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아예 없어요. 영. 아예 영. 페이스북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아예 시각이지 영. 않으니까. 예. 그래서 페이스북의 핵심은 공유니까. 그러니까, 와, 신사임당은 그 비밀 채널을 어떻게 키웠냐면은 트렌드를 분석한 다음에 키워드로 키웠어요. 아, 나는 그게 진짜 놀라워요. 마스터네, 그냥. 완전 마스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적 사고의 꽃인데, 그냥 그 채널에서 이제 주장을 한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채널이 이렇게 컸을 때 주장을 한 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뭐 건강에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가 그러면 그게 옳은지 예를 들어 공부라고 칠게 우린 공부 잘하니까 그거 너네 검증할 수 있냐? 그거 옳은 주장이냐? 이렇게 누군가 잘 되면 역공이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미디어는 여러분 전쟁터예요. 왜냐면 누굴 까서 성공하기가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공부 채널이라고 할게 신사임당님이 만든 채널 공부 채널은 아니에요. 근데 예로 드는 거예요. 뭐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 피부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체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공부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잖아 유튜브에는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듣고 뭐 발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듣고 근데 공부가 우리가 예를 들면 쉬우니까 공부라고 해볼게요. 공부라고 했는데 근데 누가 이제 막 예를 들면 깔 거를 대비해 놓은 거야. 그렇게 해도 공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비밀 채널에 백업 비밀 채널이 있어요. 날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공부 방법으로 정규 1등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여러분 시스템적 사고예요. 역갱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롤로 지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역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커져. 이게 여러분 충격에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냥 난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왜냐면 그 채널은 자기가 나오지도 않는다. 왜냐면 자기가 나오면 드러나잖아요. 비밀 채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크리에이터를 고용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놀랐어요. 대단하네. 예, 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정도로 진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도 없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원탑이고, 그래서 진짜 이 뭐라 그럴까, 통계적 사고, 맥락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만 해도 아, 충분히 돈을 많이 벌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제 재무적 사고가 저는 사실 꽂힌 것 같아요. 재무적 사고가 뭐냐면은 완전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신뢰 자본에 관한 얘기예요. 의리와 신뢰가 얼마나 나중에 환전이 되면은 돈으로 크게 되는지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이제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여기는 나가면 얼마 받아요? 여기는 이건 왜 나갔어? 이런 물어봐요. 이거 왜 나갔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자기 채널이 157만인데 왜 나가냐고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 방송국 다닐 때 선배가 부탁을 해서 무료로 나갔다고. 아, 이거 해갖고 그냥 무료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단위 시간당 비싸거든요?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 출연한다고 돈 주고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유튜브는 여러분 보통 출연하면 뭐냐면은 명성 자본. 이렇게 뭐랄까, 네임드가 되기 위해서 나와서 자기의 브랜드 밸류를 높이는 게 목표지.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여러분, 그냥 방송국도 여러분 유튜브에 출연한다고 돈을 거의 주지 않고 많이 주지 않아요. 이제 그 방송국 채널에 나가야 돈을 많이 받는 거지. 유튜브는 그래서 결국 품앗이가 많고, 그러니까 옥석인 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걸 발현을 하려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시스템이 유튜브 시스템인데, 신사임당님은 네임드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자기 채널이 탑 채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힘들었던 시절에 같이 했던 사람, 의리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거기를 더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지. 응, 반대, 진짜. 그러니까, 와, 이게 나는 놀라울 정도예요. 그 횟수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돈, 진짜 직접적인 돈 얘기 하면은, 저는 신사임당님이 이제 커머스로 결국엔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인생은 실전이다 해서도 신사임당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놨어요. 왜냐면, 비유적으로.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그걸 많이 얘기했고, 신사임당님도 이거는 상의를 안 해도, 우리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팔 거를 정하고, 어디다 팔지 고민하지 말고, 어디다 팔지 고민을 하고 팔 거를 정하라고. 신사임당님은 팬을 모아놓고, 거기다 팔면 된다고.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유튜버에서 키워드로 마스터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뷰티면 뷰티,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를 거기에서 끼 있는 분들인데,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월급을 뭐 300, 그러니까 월수입이 300도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랑 뭐 커미션 베이스로 계약을 해도 되고, 뭐 월급, 뭐 정직원으로 고용을 해도 되고, 그런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한 다음에 채널을 계속 늘려가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상품을 붙이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자기 개발, 뭐 도서, 사무용품 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 저희한테 예를 들어 막 우리가 우리도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채널 있고 독서 연구소 채널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와서 10억 줄 테니까 화장품 좀 팔아줘. 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랑 좀 뭐랄까 결이 맞는 결이 안 채널이 맞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난이도는 조금 낮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좀 팔아줘. 안 돼요. 게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거든요, 여러분. 광고비도 제일 높은 시장인데 못 팔아요. 우리도 막 누가 1억 줬으면 광고 1억 되면 얼마나 그렇지? 좋겠어요. 근데 정중하게 못 팝니다, 그래요. 못 팝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이제 그거를 채널이 여러분 무조건 크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게 있어요. 저희는 나중에 뭐에서 유리하냐? 공부, 채용, 그다음에 뭐 기업 조직 문화, 예? 생산성. 저희는 이쪽이에요. 그게 그쪽으로 예, 특화됐지? 그쪽에 특화된 채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죠. 엔터적인 부분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유튜브에 그런 데가 없지? 예.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도 생존을 했죠. 뭐 경제 얘기하고, 자기 개발 얘기하고, 생산성 조직 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책이어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랄까, 예술에 대해서 신박사TV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얘기해봤는데, 확실히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큰 골의 목표가 있냐면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인재가 예술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우리 진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뷰수 포기하더라도 좀 밀어붙일 거예요,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죠. 예, 네, 왜냐면은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 우리가 구강모 작가님 인터뷰했을 때는 지금 신사임당님은 책 작가고 구강모 작가님은 이제 화가신데 그분의 삶이 구구절절 드러나니까 그냥 그림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서 전시회 가서 봤어요, 실제로. 많이 보여요.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도 한다.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렇게 해서 채널을 키워갖고, 거기다가 커머스를 붙여. 그래서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채널이 안 크면 그 사업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로 돈, 광고 수익을 버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심지어. 아마 제 생각에 신사임당님은 그렇게 갈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유튜브 수익 있잖아요. 광고 수익. 그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 그거의 상당 부분은 다 크리에이터한테 돌아갈 거예요. 왜? 자기는 커머스만 벌면 되니까. 그다음에 그 커머스는 사실 리스크를 좀 많이 안고 가야 되거든요. 제품도 해야 되지, 물류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윈윈이에요. 왜냐면 크리에이터는 그걸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망하면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본력이 되는 신사임당님이 떠안는 거예요. 그냥 나 개인적으로 뭐 비즈니스 맡아가지고 같이 지내는 사람 마찬가지고 의리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전 신사임당은 뭐 직접 만나뵙지 않았지만 영빈이한테 항상 듣습니다. 들어서 쭉 보면은 그냥 의리가 사람이 있어. 의리가 있어. 의리가 있으면 뭐 멋진 사람이지. 의리 있는 남자. 그것이 이제 신뢰 자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럴 때는 진짜 힘들 때 나오거든요. 위기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냐. 그럼요. 그렇게 신뢰 자본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성적 사고. 요거는 이제 좀 굴절정을 해서 신사임당이 뭘 반성도 했어요. 최근에 뭐 어디 방송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뭐 이렇게 뭐 무슨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멘트를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좀뭐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벌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신사임이 한창 이제 기하급수로 올라가던 때예요. 이제 그런 소리 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거, 스스로 자기 비하라는 거, 반성을 좀 하려고. 붕붕 예. 떠가지고, 근데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진 거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이제 반성적 사고를 좀 굴절정의해서 착한 사고라고 하고 싶은데, 예, 여러분이 다 모르는 게 있어요. 또 저만 아는 것 중에 하나인데, 또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유튜브에 어떤 채널이 있냐면은, 그 유튜버가, 처남이고, 같이 유튜버의 이제 메인 주인공이 어떤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게 불치병인가 봐요.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걸 처남이랑 그 시한부 환자분께서 유튜브를 찍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신사임당이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신사임당님이 거기 찾아가서 얘기도 나눠주고 만나주고 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쉽지 거거든요. 않지. 그 다음에 더 제가 볼때이 진정성을 느낀 게 뭐냐면은, 그걸 어디다 알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갔다 왔어요. 조용히. 저는 근데 여기서 좀 보너스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역시 잘 되는 사람들은 착한가?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신사임당님이랑 그 시한부 환자분께서, 유튜버 분께서 부른 분이, 보고 싶다고 한 분이 두 명이에요. 한 분이 신사임당님이고, 한 분은 진짜 핫한 분이죠. 진짜 시대의 아이콘이죠. 김계란. 피지컬 갤러리 300만 유튜브 시대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그분이 신사임당님 웃긴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제 그 김계란님은 힘이 또 세잖아요. 뭐 철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시한부니까 거동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뭐밥 먹고 싶다 그랬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김계란님은 그 시한부 분을 번쩍 안아갖고 들고 나갔대요. 멋지다. 우리는 고향까지 저도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하거든요. 심쿵, 심쿵. 예. 근데 신사임당 자기 그거 못했다고 자기도 맞아. 기력이 없어. 근데 그 김계란님도 그거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자기 진짜 보고 싶다고 하니까 조용히 그거 보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신사임당님 보고 싶다는 사람 사실 널렸어요. 다 만나줄 수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냥 이기심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딱 들어보면 시한 보면은 삶이 안타깝잖아요. 치근해지잖아요. 그냥 마음이 되게 여리거든요. 제가 알아요. 마음이 되게 여려요. 신사임당님이 되게 여려갖고. 그걸, 그니까, 못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도 이미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도 한 7, 80만 됐을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은 또, 그 갔다 온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생색낼만도 하잖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저는 그게 생색나는 것도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선행이 퍼지면은 뭐 다른 유튜버들도 아 나도 이런 거 있으면 갔다 와야겠다. 그다음에 혜택받는 당사자가 나오고 그거 보고 아 나도 왜냐면 그런 거 생색내면 욕하는 분이 무조건 5% 10% 나오거든요. 이 새끼 이거 뭐 인기 빨 뽑아 먹으려 갔다 왔네 뭐 이런 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착한 부분이 진짜 또 많다. 근데 반성하고 실제로 자라고. 뭐지 이런 기부단체에서 그 유재석 그 씨한테 제발 기부한 거좀 알려달라고. 왜냐면 유재석이 여기 기부했던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선행이 파급이 되는 거지. 그럼요. 저도 누군가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다 따라하고 싶은 나둘다 거는. 멋진 것 같아. 이렇게 겸손한 것도 멋지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영향력 퍼치면서 하는 것도 멋지고 둘다 멋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안 감출 거예요. 저는 이제 2년 뒤에 10억 기부가 목표거든요. 저는 고약가님한테 그 오픈카 좀 한번 빌려보라 아니다. 고약가님도 그때 10억 펀드로 기부할 거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여러분, 이제 사랑의 열매는 이제 10억 기부는 초고액자 기부라 그래갖고, 그거 좀 여러 명이 동시에 기부해서, 그, 김봉진 의장 이런 분들 다 펀드로 조성해서 공유한 건데, 저희도 거기 초고액자 기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 고약가님도 그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출자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개입을 많이 할 수, 펀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영리 사업에 우리 뜻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바꿀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이제 그런 거할 때는 이제 뭐 뷰수 안 보고,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좀 퍼뜨리는데 다큐도 제작해보고 싶거든요. 정말 이 다큐 하나로 몇백만 명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다큐 한번 해보자. 예, 근데 그 제작 비용이 비싸니까. 예? 저희 회사가 아직 그거에 깜냥은 못 되거든요. 왜냐면 좀막 억단이 들어가는 다큐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 뷰수 수익은 뭐 아니야, 곧 750, 될 거야. 예, 곧 750만 원. 해. 될 수도 있죠. 안 근데 그 억단위를 사회공헌을 그렇지, 그렇지. 쓰려면은 맞아, 맞아. 좀 많이 더 벌어야 많이 돼요. 벌어야지. 그게, 영업이 그걸 그래도 사회공헌을 아니 쓰려면. 직원들도 있는데 맞아. 직원들에게 합의를 봐. 우리 맞아. 회사잖아요. 승본이 고약관님 3번이니까. 나랑 이게 뭐 듀얼 회사가 아니라 맞아. 우리 회사니까 우리 맞아. 직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맞아. 말이에요. 100억에서 1억 쓰면 우리 직원들도 쿨하게 해줄 텐데 10억 벌었는데 1억 하면은 우리 직원들도 맞아. 좀 일반 슬퍼할 사회, 수도 있잖아요. 기업 처음에 그 우리 직원분들, 그 다음에 당연하죠. 기주분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우리 고객분들, 그 아들딸 다음에 같은 사회공헌 하는 거지. 친구들인데 그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맞아. 친구들한테 일단 성과금 먼저 줘야, 저는 현실주의, 왜냐, 여러분 인생은 뭐다? 실전이에요. 예? 실전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일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은 이제 통계적 사고, 이제 맥락적 사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 사고, 그다음에 시스템적 사고, 그다음에 이제 반성적 사고를 좀 굴정정해서 착한 착한 사고로 사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그 인생은 실전이다 읽어보면은 정말 많은 걸 배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랑 고약가님이랑 이제 특집으로, 왜냐면 이제 고약가님이 여태까지 저랑 공전을 많이 했잖아요. 요번에는 공전은 아닌데 여전히 한 팀이에요. 편앤이에요. 여기 이제 출판사는 여러분 보면은 책임 편집이 누군지, 저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편앤이가 누군지 의무로 꼭 적어야 엄청 되거든요. 저한테 의미 있는 예,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첫 왜냐면 책은 패대네요. 그동안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편앤이라서 이제 출판사 사장님의 입장으로, 그다음에 저랑 이제 뭐 동업자면서 형제죠. 형제 입장으로서 그러면 또 완전 다른 시각으로 이 책을 볼 수가 한 있잖아요. 가지만 느끼면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점을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치 방향이 근본은 안티프레젤 하고 되게 어떤 여러 가지 지능이 뛰어난데 관점이 좀 약간 달라. 달라요? 그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이책그 완전 달라요. 매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썼지만, 저는 그다음에 이제 신사임당 상의에서 쓴 챕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사임당님이 독자적으로 쓴건 제가 이제 원고를 받아서 읽는데, 진짜 잘 쓰셨어요. 여태까지 제가 썼던 책이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랬어. 진짜 아예 잘 썼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기준치가 밖에 있었는데 그거 조금 더잘 왜냐면 쓰셔가지고. 우리가 글을 많이 쓰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기대를 안 아니 했는데, 방송이야 뭐 최고 그래서 시즌이지 제가 뭐.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뭐라고 평가할까? 제가 내가 무슨 평가받는 것 마냥 이렇게 그 전화를 했는데 야 이거 잘 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왜냐면 내 전화로. 입장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그걸 또 만날 왜냐면은 못 썼으면은 또 이렇게 피드백을 줘서 그렇지 그렇지. 편집자가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작가일 때 그렇게 받으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서 좀 보강하면 내용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런 거 없이 예, 맞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고민을 했고 잘 구성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은 실전이다 많이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고신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박사 TV에서도 말했는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고 아난 이런 거가 내 삶이랑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장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주장과 우리는 이제 왜냐면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다 구구절절 넣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신사임당님 얘기를 책으로 풀었으면 몇십 쪽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얘기가 제가 모르는 여러분 얘기인데 훨씬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다. 그럼 보내주시면 또 고신세에서 제가 고 약가님이랑 아주 재미나고 의미 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읽어보시고 뭐 실천해 보신 다음에 뭐한 달, 두 달, 1년 뒤에 보내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읽어봤는데 아 나는 이렇게 진짜 살아왔는데 그렇죠. 나 소름 돋았다. 아, 이내 얘기를 아, 내 써놨네. 얘기 써놨네. 그런 분들은 바로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면은 책이 입체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인생은 식전이다 특집에서 한한달 동안 뭐 매주 한세 개씩은 해서 이제 이 책을 원래 책을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440쪽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까지 다 보시면은 한 4,400쪽 읽은 느낌 나시게. 우리 예. 출판사의 강점이지. 4,400쪽 읽은 느낌 나시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생은 실전인데 같이 싸워서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